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2020년 자녀 장려금 알아보기 Q&A 네 가지. 여러분 유익한 정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자녀 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?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두 번째, 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,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일 것,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, 건물, 자동차, 예금 등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일 것, 제외 요건은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,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. 세 번째, 자녀 장려금 지급액은 네 번째,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올해부터 반기 지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반기 소득분과 하반기 소득분에 따라서 두 번 지급되기 때문에 2019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하시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신청 기간 경과 이후 신청한다면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이 되며 10% 차감되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, 반기별 신청은 상반기, 하반기 두 번 신청 가능합니다.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알아보셔가지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서 저희가 근로장려금도 다루는 영상이 있었는데 두 개 다 가능한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받아야지. 그렇죠. 얼른 신청해서 받아야죠. 네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